자, 이제 다시 이제 이론으로 와보세요. 그 9페이지로. 사실 그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뜸하게 만나는 것 같으면서도, 그죠? 또 일주일이 다가오면은 서로들 또 뭐 수업 준비나 선생님들 여러분들 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책을 보지 않으면 내용이 점점 어려워져. 그래서 대신들 쉽게 설명하려고 들어오는데도 간혹 가다 오버페이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수능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설명 방법에 있어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은 뭐 당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불안전할 수도 있어. 그런데 적어도 이 수업이 우리가 오래 계속 진행될 거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특별히 완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은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내가 강사 생활에 아직 지금 뭐 거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편인데 결과 없이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한 적이 처음이야. 근데 하여간 앞으로는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는 강사 되고 싶은데 그 의욕만큼이나 그죠? 여러분들 자신을 좀 믿어주면은 그죠? 상승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연구되거나 또는 학생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려고 그래. 선생님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고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정리가 되는 대로 계속 올릴 거예요. 모든 학생이 볼 수 있는 자료실에도 올릴 수 거라고. 그래갖고 강의는 못하더라도 읽어보면은 아 이런 새로운 내용이 있구나라는 거. 사실 이게 뭐 어느 학생의 머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이랑 같이 합작품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점점 해나가면서 그들이 앞으로 생각할 것들을 그죠?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게 그죠? 어차피 이거는 게임이니까 그죠? 지적인 게임이니까 우리가 더 우위를 점령할 거예요. 분명히 이미 뭐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니세요. 정말 빠지지 말고 열심히 다니시고 그 다음에 좀 힘들더라도 힘듦은 이 순간만 그냥 넘어가. 영 모르면 이거는 이 개념은 죽어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 왜? 시간이 지난 뒤에 다른 것들이 보완되었고 다시 이 부분에 왔을 때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그때는 아 하고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원래 그런 게 공부라는 게 그래. 그러니까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한번 와보라고. 그죠?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그죠? 배도 고프고 그럴 텐데 붙잡고 있어서 미안한데 열심히 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는 그 9페이지에 그 합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죠?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네 번째 보면은 SN이 원래 SN이 어떻게 표현되죠? 세 번째 원래 뭐 R이 1이 아닐 때 R-1분의 얼마? AR의 몇 승?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었고 얘를 꼴로 잡아보면 이렇게 되죠? 그죠? 어떻게 되냐면 AR의 N승 마이너스 이런 꼴이라고. 이런 꼴이 초항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초항서부터 등비수를 이루는 폼이지. 그죠? 근데 이것도 너무 유형화가 되다 보니까 얘를, 아 이게 초항서부터 등비수열이야. 이렇지가 않으면 그러니까 SN이 이거 한번 비교해봐요. A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B인 거랑 SN이 이런 거랑 한번 비교해봐. 어차피 SN-SN-1에는 이 마이너스 A나 이 B가 있다라고 달라질 게 없지. 상수항이면 그건 어차피 빠진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SN이 2의 N승 플러스 100이 되던 SN이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던 SN-SN-1이 달라질 건 없잖아. 그렇죠? SN-SN-1이 얘가 100이던 SN-1도 100이지. 얘가 마이너스 1이든 달라질 게 없지. 분명히 달라질 게 없지. 이런데 이런 꼴에서 이 B가 마이너스 A일 때가 초항서부터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수열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몇 번째 항서부터? 두 번째 항서부터 등비수열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를 굳이 갈라놓은 게 A 플러스 B가 얼마면? 0면 B가 마이너스 A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뭐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만 주목하시면 이건 위험한 이론이 되는 거야. 얘가 전제되는 것은 이 꼴에서 나온 거죠. 이 꼴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기를 뭐로 맞춰준 거야. 이렇게 맞춰준 거야. 얘만 맞춘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맞춘 거지. 이렇게 된 거지. 저 전제가 깨지면 이 이론은 허물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전제가 깨지면 이 이론은 허물어지는 거라고. 저런 게 뭐라는 얘기야. 전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데? 그럼 어찌됐든, 이거 뭐 좀 이따 생각해 보이라고. 이럴 때면 얘는 몇 항서부터 등비수열이야. 처음 항서부터 등비수열이지. 그럼 AN을 그냥 뭐로 믿어도 괜찮아. A1, 그죠? A1 곱하기 얼마? R의 몇 승으로? N-1승으로 믿어도 괜찮다고. 그죠?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수부터 등비수열이야? 두 번째 항수부터 등비수열이죠. 전체로는 무슨 수열이 아니라고 했어? 등비수열이 아니라고 했지. 그럼 얘는 또 Sn-Sn-1 n이 2 이상이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두 번째 항수부터 믿으면 되지 뭐. r의 몇 승이다? n-2승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똑같잖아요. 설명하는 방식이 지금 선생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지 뭐. 이해 되죠? 그다음에 왜이 지금 내가 이렇게 빨갛게 칠해놓은 것은 얘가 이런 이론을 갖추기 위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전제라 그랬다고. 이 전제가 깨지면 이 이론은 허물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 등비수열이 있는데 SN이 EN 플러스 A가 그죠? 얘가 있는데 AN이 2 이상에서 뭐가 되도록? 등비가 되도록 A 값을 정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 당연히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그렇죠? 어? 아니, 합이 이렇대. 그런데 일반항이 처음서부터 뭘 이루래? 등비를 이루래. 맞죠? 그러면 당연히 A는 얼마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잖아. 이 개수가 1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뭐 붙인 거 가지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를 모든 참고사, 모의고사에서 수없이 하다가 실제 수능에 보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버려요. Sn-1이 En승 플러스 A가 처음서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이렇게. 그죠? 이랬을 때는 스토리가 틀려지는 거지. 그러면 얘를 누구로 맞춰야 돼? 그렇지. 이렇게 맞춰버려야 돼. 여기 누구로 맞춰야 돼? 2의 몇 승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지. 그럼 그 개수가 얼마야? 2지.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로 대답해야 돼?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해야 돼.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 이해 돼요? 저런 전자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이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조심할 부분이란 말이야. 아주 사소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툭툭 틀려나간다고. 아예 이론을 몰라버리면 그냥 세리 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전제가 될 때가 또는 안될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 달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양수 두개 AB가 이렇게 있어갖고, 그 A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정의하고, G라는 걸 뭐라고 정의하고, 루트 AB라고 정의하고, H라는 걸 누구로 정의한다면, A 플러스 B는 얼마라고 정의한다면, EAB, 즉, 조화중앙, 그 다음에 등차중앙, 아유, 무슨 중앙 이거? 등비중앙? 무슨 중앙? 등차중앙. 하여간 AGH. 이렇게 정의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A가 누구보다 크나왔고, G보다 크나왔고, G는 뭐다? H보다 등화 성립할 때는 A는 뭐일 때? B일 때. 뭐 이런 거는 뭐 어렸을 때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한 내용들이라고. 근데 두 번째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얘가 중요해요. 그죠? 이 중앙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 G제곱은? 아하! 그렇죠? 무슨 수열이다? 등비중앙, 세 개의 중앙 사이에는 무슨 수열이 이룬다? 등비수열이 이룬다. 아, 이거 꼭 알아보세요. 써먹을 때 제법 있어요. 등비 뭘 이룬다? 중앙, 등비수열이 이룬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는, 얘를 응용할 수 있는 문제는 무조건 H를 찾는 데 주목하는 거야. 얘한테 목표를 거시면 돼. 무슨 얘기냐면, 거기 도형에서의 관계라는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어요. 자, 그림을 더 설명할 테니까 봐봐. 첫 번째 그림이 이런 얘기야. 원이 있는데, 여기 뭐가 있어? A하고 B하고 뭐가 있어요? 지름이 이렇게 있어. 중심이 표현 안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O가 있어요. 그죠? 원주상을 한점 P에서 지름에다 수선을 내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Q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반지름을 연결한 다음에, OP를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내렸어. 그걸 R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B, OP, QR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자, 여기에다가 문제야, 이제, 이게. 이게 문제야. 아, 이거 충분히 리바이벌 될 만해요. 이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얘기야, 이 문제가. 충분히 리바이벌 될 만해, 이거. 여기 이 길이가 A라고 그러고, 이 길이가 얼마가 돼? 이거 B라고 그래, 이렇게. 그죠? 이렇게 놓고, 그 당시는 질문했을 때, 그 당시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루트 AB를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로서 맞는 것은? 이렇게. 루트 AB를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로서 맞는 것은? 이렇게. 그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A 플러스 B분의 2AB를 나타내는 선분의 길이로서 맞는 것은 얘한테 주목하는 거야, 지금. 이게 기출이 된 거고. 됐어요? 얘한테 주목할 거예요. 자, 봐봐. 이게 A라는 길이고 이게 B라는 길이야. 그럼 지름이 A 플러스 B지. 그 반지름은 얼마예요? 어려워. 지름이 A 플러스 B인데 반지름이. 얼마야?
2분의 A 플러스 B. 이 그림에서는 어디예요? AO. OB. 그죠? OB. 그 다음 또 OP. 다 좋지? 여기서 의도한 건 얘야. 그죠? 이 길이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A라고 얘기할 수 있어. A가 뭔지 알지? 2분의 A 플러스 B.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여러분들 보조선 그릴지는 알 거야. 이게 원주상의 점인데 이게 지름이란 말이야. 보조선 뻔해. 어디야? 그렇지. 이렇게 뱉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어디가 직각이야? 여기가 직각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죠? 어? 이렇게 되지. 여러분들 기본 도형은 반드시 한번 하셔야 돼. 한 일주일 정도 마음 먹고 틈나는 대로 쉬는 시간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율학습 시간에 한 시간 정도씩 소멸 해갖고 기본 도형 관계를 중학교 도형 한번 쫙 봐야 돼요. 고등학교 도형까지 이렇게. 어? 그런 책들이 많을 거야. 그죠? 아니 뭐 선생님이 나눠줄 수도 있고 정리된 거를. 그죠? 한번 나눠줄게요. 다음 주에 나눠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그래서 쭉 한번 보라고. 그래서 감각이 자꾸만 생겨. 이거 뭐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이 그림에서 보면 이런 얘기죠. 이게 직각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너무 잘 나오는 그림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이 관계 뻔하죠? 이 길이 곱하기 1이면 이 길이 곱하기 2다. 얘만 빼자. 이게 또 어려운 얘기야. 이 곱하기 1이면 이 곱하기 2. 뭐로 동일하다? 면적이다. 그지?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이 길이 제곱하면 뭐다? 이 길이 곱하기 2이다. 그죠? 이 길이 제곱하면 뭐다? 이 길이 제곱하면 뭐다? 이 길이 곱하기 2이다. 그 다음에 가운데 길이 제곱하면 뭐다? 이 길이 곱하기 2이다. 그죠? 세 개의 그 변의 관계는 반드시 기억해두라고. 그게 여기 있지 뭐. 그러니까 G라는 걸 찾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얘가 어떤 선분을 제곱하면 AB가 곱해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찾아달라니. 그죠? 어떤 선분을 제곱하면 AB가 되느냐 이렇게 찾으면 되지. 그게 어디야? 어느 길이야? 그래서 PQ지 뭐. 이거 그냥 보일 거예요. 이 길이 제곱하면 이 길이 곱하기 2이 되니까. 그죠? 이 길이 제곱하면 이 길이 곱하기 1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PQ라는 길이가 기하평균을 나타내는 길이란 말이야. 또는 등비중앙을 나타내는 길이란 말이야. 그죠? 문제는 누구다? 문제는 H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걸 찾는 방법도 극단적인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극단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제시한 부등식이 뭐냐면 A지 H 사이에서는 A가 G보다 크거나 같고 G가 H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하나하고 G제곱이 뭐다라는 거. AH다. 이건 등장시켰지. 근데 극단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등호를 선택하면은 세 개가 모두 길이가 같아지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H를 찾기 귀찮으면 이렇게 찾아도 괜찮아. A가 B가 되는 순간이야. 그럼 P가 어디로 와 있어? 그렇지. 여기에 와 있는 거지, 여기에.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이 점점 이쪽으로 진행한다고 쳐봐. 그러면 점점 이 길이는 이 길이에 가까워지지. 어느 길이도 가까워져. 아, 그럼 이런 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 개 나타나는 것처럼 마치 보인단 말이야. 그럼 보기에 다섯 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가까워지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얘기해 볼게. 이 길이가 가까워져, 이 길이가 가까워져, 이 길이가 가까워져, 이 길이가 가까워져. 다시. 이 길이가 가까워져? 이 길이가 가까워져? 이 길이가, 이 길이, 이 길이가 가까워져? 이 길이가 가까워져. 이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얼마라는 건 알아. PR이라는 건 알아. 저렇게 찾는 것도 괜찮아. 방법상으로. 그죠? 모호한 방법을 선택하라. 극단적으로 등화 성립할 때를 추적하는 거야. 그게 아마 여러분이 제일 쉬울 거야. 사실 찾기는. 그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지금 내가 뭐라 그랬지? H란 기어있지? 근데 G제곱에 뭘 성립한다 그랬어? AH가 된다 그랬지? 그럼 이 그림에서 여기 요 길이가 G라는 길이란 말이야. 그죠? 내가 요 그림만 선생님이 잘 갖고 올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근데 이 길이가 뭐가 됐고? A라는 길이가 됐고, 이 길이가 뭐가 됐어? G라는 길이가 됐어. 그지?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직각이지? 그럼 얘를 이렇게 누여있다라고 생각해. 아니, 그냥 봐도 돼. 이 길이를 제곱하면, 이거 결론을 벌써 알죠? 여러분들 참. 그죠? 괜히 흥분했네. 이 길이를 제곱하면, 이 길이와 곱해지는 길이가 어느 길이야?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이 길이 제곱하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길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PI라는 길이를 알 수 있는 거. 그죠? 이거 좀 뉘울 것 같아 또? 이게 또 뉘울 게 그래.
이게 된 거야, 지금 이렇게. 어디가 G야, 지금? 이게 G야, 이게 G. 이게 A란 말이야. 이 그림을 뉘이면. 이거 제곱하면 뭐야? 2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게 1이란 말이야. 이게 PR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두 개를 다 등장시킨 이유는 여러분들이 뭘 찾는 데 있어서 도형에서 AB가 주어지고 산술, 기하, 조화 또는 등차, 등비, 조화 조항을 찾는 선분의 길이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는 데 있어서 아, 그게 나올 때가 됐어, 이제. 어? 이게 충분히 됐단 말이야. 문제가 계속 회귀하는데, 이거는 등장이 뜸해요. 극단적인 해법을 통해갖고, 등호의 조건을 통해갖고, 길이,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얘를 또 쓰는 거라고. G제곱 이퀄 뭐다? AH라는 사실. 그죠? 나는 뭐, 두자가 훨씬 더 편해요, 선생님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원이 하나가 있어. 그죠? 자,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지름이야, 이렇게. 이게 A가 되고, 이게 B가 됐어. 이걸 C라고 했어,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내렸어요? 아유, 짧게 그랬어. C라고 했어. 뭘 셀이 그은 거야, 이렇게. 접선을 셀이 그렸어. 또 원점이 없어, 여기. 원점을 써. 그 다음에 요점을 뭐라 그래? P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다 수선을 내렸어. 이걸 뭐라 그랬어요? Q라 그랬어. 그럼 이렇게 이었어. 그럼 여기가 당연히 무슨 각이 되는 거야? 직각이 되는 거지. 됐죠? 자, 이번에는 A, B의 조건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A하고 C의 전체 길이를 A라고 주고, B하고 C의 길이를 B라고 줬어. 스몰 B라고 줬어. 이렇게 주어졌어. 그죠? 이 문제가 이 문제보다 어려워요. 이 문제가 이 문제보다 어려워. 얘는 벌써 지름이 A 플러스 B지. 그러니까 벌써 A를 찾는 데 있어서 거저 먹죠. 반지름이니까. 근데 얘는 지름이 얼마야? A 마이너스 B라고. 그러니까 반지름은 얼마야? 2분의 A 마이너스 B. 됐죠? 근데 2분의 A 플러스 B를 찾고 싶어. 그럼 2분의 A 마이너스 B에다 뭘 더하면 돼? B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죠? 이제 눈에 보여요? 어디에요? 그렇지. OC죠, OC. OB가 2분의 A-B지? 거기다 B 더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A라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누가 돼? OC가 된단 말이야. 그죠? G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G는. G는 어때요? 어느 길이를 제곱하면 이 길이 곱하기 2가 되냐? 어느 길이야? 이건 접선과 뭐의 정리에 의해서? 할선의 정리에 의해서. 그죠? 이 길이 제곱하면 이 길이 곱하기 2 길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PC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문제는 누구예요? H란 말이야, H. 그죠? 응? 그냥 후자로 찾아보세요. 누구를 제곱하면? 이 길이가 G였지? 그 다음에 이 노란 길이가 뭐였어? 이 노란 길이가 A였어, 그지? 그럼 이걸 제곱했을 때, 이 굵은 길이와 곱해지는 게 뻔하죠? 어디야? 그렇지, 요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QC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유형이라고. 이해되시죠? 되죠? 이렇게 찾아보세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이제 거기 문제를 보시면, 그죠? 문제를 보시면 1번 문제 봐봐. 수열 AN에서, 그죠? 수열 AN에 대해서 2의 AN승을 뭐라고 놓을 때? 1번 2의 AN승, AN을 뭐라고 놓을 때? BN하고 놓을 때 수열 B에는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라면 수열 A에는 어떤 수열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냥 나 이렇게 써도 괜찮지? A 곱하기 R의 연승. 선생님 M-1승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놔도 괜찮아. 그죠? 보기 편하게. 그러면 양쪽에다 뭘 치라면 A에는 그냥 2가 넘어가면 어디로 가요? 로그 2에 얼마가 돼? AR의 연승이죠?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지. N 로그 얼마가 돼? R 플러스 로그 2R 플러스 얼마가 돼? 로그 2에 이렇게 쓸 수 있지? 어? 그러면 이게 n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공차가 얼마야? 이 수열의 공차. 로그 2r이 공차지. 그렇죠? 로그 2r.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하려면 공차가 로그 2r인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공차가 로그 2r인 뭐다? 이게 뭐가 돼? 이게 개수니까, n 앞에 개수니까 이게 공차가 되잖아. 그죠? 공차하셔야 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수열 n의 첫 장부터 n1까지 하면 sn이라고 할 때, 그죠? sn은, 2에 얼마야? 2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 이 문제 참 처음 해봤을 때, 난 뭔가 뭐 다른 건 줄 알았어. 이거 혹시 얘 아니에요? 그냥 4n 플러스 1?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몇 번째 함수도 등 B야. 두 번째 함수도 등 B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 기억. 첫째 항은 3이다. 그래서 약간 더러운 얘기야. 첫째 항이 S1이니까 얼마라고 해야 돼? 5라고 얘기해야지. 그죠? 근데 A4는 190이다. 이거는 조사해보시면 맞아요. 어? 니은은 맞고. 디귿 봐봐. 수열 A는 등비 수열이다. 이 얘기 맞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무조건 고개 흔드시면 안 돼. 디귿에 이렇게 나와있죠. 수열 A는. 그죠? 수열 A는 등비 수열이다. 근데 가로 안에 N equal 1, 2, 3 이렇게 돼있는 이거예요. 이게 등비다 이렇게 돼있어. 무조건 조심해야 돼. 수열 A에는 등비 수열이다. 이런 맞는 거야. 두 번째 항수부터 등비 수열 맞잖아. 근데 이 문제가 틀린 이유가 여기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1이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라는 얘기지. 그냥 무조건 X 표기만 안 되시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죠? 고민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근데 올해는 그, 보니까 선생님 쭉 수업을 해봤는데, 이, 내가 마음 자세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특강도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것 같네. 왜냐면 이게 특강 해보면 존어왔으면 사실 제법 많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피곤하면 와서 특강 듣나 봐.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죠? 얼굴 딱 보자마자 터지네. 분필 들으면 벌써 고개가 탁 쓰러져. 곳곳에 많이 나타났는데, 올해는 그래도 눈빛들이 좋네. 확실히 그 인간관계는 죽어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포기해버리면, 그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입장인데, 여러분들 다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포기하는 듯이 강의해버리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자, 하여간, 올해는 무조건 승리한 게임을 하는 거야. 분명히 이길 거예요. 자, 5페이지가 아니라 5번 문제 보세요. 다음은 정원이가 그린 가계도 일부인데, 현재 정원이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은 N대까지 모두 살아계신데, 안 살아계세요. 다음 편의상 정원이를 1대, 아버지 어머니는 2대, 할아버지 할머니는 3대로 생각하는데, 최근 호주제 폐지가 논란이 되면서 정원이 아버지를 포함한 친가족분들은 호주제 폐지에 찬성. 그 다음에 어머니를 포함한 외가족분들은 3분의 1만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 가게 대해서 호주제 폐지에 찬성한 사람의 수를 N에 대한 수를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선 가계도가 복잡한 듯 하지만, 그죠? 사실은 명수가 어떻게 늘어나는 거야? 하나, 그 다음에 얼마? 둘, 그 다음에 얼마? 2의 제곱. 이렇게 돼갖고 N대 가면 2의 몇 승이 되는 거야? N-1승. 그럼 N대까지 포함한 전체 인원수는 2-1분의 초항 1이고 2의 N승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게 전체 인원이에요. 그죠? 전체 인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쓰는 게 어떤 식인지 봐봐.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죠? 외가 쪽은 3분의 1 찬성? 이쪽은 뭐라 그러지? 다른 쪽은 전체 찬성.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누자고. 근데 누구 때문에? 정원이가 게이트 하나 딱 가운데 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걔는 어느 쪽에 나중에 들어가는 거야? 찬성 쪽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식이 뭐야? 이게 2의 n승 마이너스 전체였는데 2의 n승 마이너스 2 이름은 뭐가 돼? 누구를 제외? 그래서 마이너스 정원이라고. 그렇죠? 그럼 얘를, 그러면 여기서 2의 n-1승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돼? 친가쪽, 외가쪽이야. 오!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이게 무슨 쪽? 친가쪽, 이게 외가쪽이라고 해. 그럼 얘한테는 뭐가 살아남고? 이 누구라고 했지, 내가? 친가쪽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전체가 살아남는 거고. 얘는 누가 살아남는 거야? 3분의 1에 2의 n-1-1이 살아남는 거지? 거기다 이게 두 개 더한 거에다 플러스 누구만 하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뭐. 이거 구하라, 이런 얘기지. 동의하죠? 그 문제를 복잡하게 펼치지 마세요. 단순화시키면 된다고. 됐죠? 이런 걸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별표 치세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해를 하면은, 야,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잘 이해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 6번. 아, 여기서 뭐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외국 문제라서 그래요. 자, 다음과 같이 1cn을 정의하는데 c0는 0,2분의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분의 1인 1,
C1은 1,2분의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분의 1이 1. 그죠? 그 다음에 C0를 C1에 외접하고 X축에 접하는 1을 C2라고 하고 3, 4, 5에 대해서 C0, Cn-1에 외접하고 다시 X축에 접하는 1으로 Cn-2가 아닌 1은 Cn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때 Cn의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한다면 An, Bn이라고 할 때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제가 이런 얘기지. 내가 우선 조그맣게 그려볼게. 중심이 0, 2분의 1인 1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접하면서 X축에 접하는 1 하나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이게 C0라는 1이야. 그 다음 그린 원이 C1이라는 원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접하고 여기에 또 원을 하나 또 그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C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또 그리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C3가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안쪽으로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려나갔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여기 C 뭐가 있는데? C, 0가 있는데 중심이 0,2분의 1이죠.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여기 누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누가 있다는 얘기야 Cn-1이라는 원이 그려져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갖고 그 다음 원째 원 누가 있어 여기 Cn이라는 원이 있다는 얘기라고. 그때 얘의 중심의 좌표는 누구라고 얘기하자는 얘기야 지금. 이게 Cn이 되는 거니까 이걸 An 뭐라고 얘기하자 Bn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접근할 때 보면은 이런 게 이제 기본 도형의 성질들이야. 이런 걸 자꾸만 보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는 이 문제를 풀기 이전에 이 도형이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그럼 원들은 서로 뭔 접하고 있어요? 그렇지. 서로 외접하고 있는 거지. 그럼 원과 원의 외접이나 내접은 무조건 보좌선이 어디예요? 아니 뭐 다른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이원하고 이원하고 외접하고 있는데 보좌선이 얘야? 보좌선이 얘야? 뭐예요 보조선이? 항상 중심사의 거리야. 그럼 봐봐. 얘는 중심이 여기 있고 얘는 중심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어. 그죠? 그러니까 이 선이 C0하고 C1을 중심이 이은 빨간 선이지. 그죠? 그럼 얘 중심이 이렇게 있겠지. 얘는 좌표가 얼마예요? 정의상. 얘가 AN, BN이면 얘는 얼마가 돼? 그렇지. A에 얼마? B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조선이 원과 원이 외접한다고 해서 보조선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것마저도 얘를 걷으면 얘는 필요 없는 보조선이야. 그렇죠? 이유는 여기서 거져 있으니까. C0의 원과 N 플러스 1번째 원, Cn의 원의 보조선이 이렇게 거져 있지? 그게 대표하는 거지, 얘를. 그럼 또 중복할 필요가 없잖아. 같은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괜히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림만 복잡해진단 말이야. 하지만 이 보조선은 또 다른 얘기지. 그죠? 바로 인접한 두 원 사이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중심 사이 거리가 되는 거란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있죠. 기본 도형의 성질 중. 이 원들은 다 무슨 축에 접하고 있어? X축에 접하고 있어. 그럼 X축에 접하는 원들은 중심의 좌표에 뭐가 반지름이야? Y좌표가 반지름이지. 됐어요? 그러면 아마도 이걸 한번 식을 세워보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요 직각삼각형이 있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보조선 이렇게 긋고, 요 직각삼각형 있지? 요 두 가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게 옳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옳은 길을 믿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꼼수를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선 이건 정상적으로 풀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이거 돼요? 그럼 한번 믿어봐, 한번. 도대체 이 길이 얼마의 길이야? 그걸 찾아야 돼. 얘의 반지름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BN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야? 2분의 1 플러스 BN.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2분의 1 마이너스 BN이지. 그럼 얘가 스토리가 편해지기 시작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이걸 선생님이 첫 번째 원이라고 하고 이걸 내가 두 번째 원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림 잘 봐. 첫 번째 원에서는 그죠? BN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 빅변의 제곱이야. 그러면 BN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누구를 더하게 돼? 얼마? 그렇지. AN의 제곱이지. 아, 이 길이. AN이지. 어이? 어? 오, 나 이 친구 싫어. 이게 2분의 1이야. 이게 BN이야. 이게 2분의 1이야. 이게 BN이야. 이거 AN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그 이게 쓰는 거잖아.
근데 이게 재밌잖아. 이게 확 정리되는 식이잖아. BN 제곱, BN 제곱, 2분의 1 제곱이 지어지죠? 그럼 여기 BN 남고 넘어가면 BN. 그러니까 2BN이 얼마가 돼? AN이 얼마야? 제곱이지. 근데 CN의 중심의 좌표가 누구였어? AN 뭐였어요? BN이었지? A.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중심의 좌표는 AN 얼마로 둔갑해버린 거야? 2분의 1 AN의 제곱으로 둔갑해버린 거야. 이렇게. BN이 2분의 1 AN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어디 위에 있게 되는 거야? Y 콜 어디에? 그렇지. 2분의 1 어디에? 그렇지. X 위에 돌았지. 2분의 X 제곱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취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죠? 중심의 자취가 거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세우지 않은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있어. 그죠? 그럼 얘의 반지름은 누구? 여기의 반지름은? bn-. 여기는 누구? bn.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 bn-1에서 누굴 빼는 거야? bn을 빼.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an-1에서 누굴 빼는 거야? an을 빼는 거지. 뻔하잖아. 그죠? 저 그림과 이 그림과 똑같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쉽다고. 그럼 얼마 되냐면 bn-1 플러스 bn의 누구는? 제곱은 bn-1-bn의 누구에다가? 제곱에다가 a의 n-1-an의 제곱을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쪽도 스토리가 지워지는 스토리 아니야. bn 제곱 지워지고 bn-1 지워지고. 그죠? 그럼 2bn, bn-1. 넘어가면 얼마가 돼? 4bn, bn-1.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실제로 풀어보게 하면 힌트를 어느 정도 주고 풀어보게 해도 여기서 진행을 못 시켜. 왜냐하면 충분히 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돼. 한번 써볼게. 여러분 진행할 수 있는지 보세요. 그럼 4bn-1 곱하기 bn이지. 이게 누구야? a의 n-1-an은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bn-1은 누구였어? 2분의 1 an-1의 제곱. 얘는 누구였어? 2분의 1 an의 제곱. 그러면 4가 지워지지. 그러면 뭐가 돼? 1에 의해서. 그지? 1번에 의해서 뭐가 돼? a의 n-1 곱하기 an의 전체 뭐가 돼? 그렇지.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a의 n-1-an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얘지 뭐. 됐어요? 아, 얘가 얘지. 이게 양수잖아. 그죠? 얘가 얘지. 그러니까 고로 얼마가 돼? 얘는 얘다. 누구로 나눠? 이거로 나눠버리는 거지. 그럼 이게 얼마가 되고? an분의 1이 되고 얘가 누가 돼? an-1분의 1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n분의 1-an-1분의 1은 뭐다? 1이다. 무슨 수열을 이룬다? 조화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지. 혹시 일반은 구하고 싶으면 그냥 구하면 돼요. an분의 1은 얼마가 돼? an분의 1은 a1분의 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얼마? 1.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a1은 거기 c1의 x좌표지. C1의 X좌표가 1인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문제. C1의 X좌표 있죠? 1,2분의 1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가 돼, 이게? N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N은 N분의 1이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 도형을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그죠? 관계식들이지. 그래 놓고 출제는 무조건 이 보기와, 이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는 거지. 식이 이것밖에 안 나오는데.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억. 원스 n의 중심은 y 콜 2분의 x 제곱 위에 있다. 그죠? 오케이지 뭐. 니은. 원스 n의 중심의 x좌표 an은 등비수열을 이룬다. 조화수열을 이루는 거죠. 그죠?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의 a 10은 9분의 1이 아니라 얼마다? 10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됐죠? a n분의 1이 n 나오니까. 맞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 자, 다음 페이지. 이건 아마 개념만 설명하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뭐 끝나고 답을 불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12페이지까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어? 12페이지까지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중요한 거는. 자, 우선,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이 이제, 원리, 합계야. 이 설명 선생님 비교를 간단하게 하는데 뭐 말 그대로 이해하는 거지. 원근과 이자의 뭐예요? 합계야. 그리고 여러분들 달리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 여기서 달리와 복리로 나눈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수열을 배운 구조상.
달리는 등차수열이고 복리는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의 응용 파트에 와서 얘는 주로 복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면 된다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원금이 있는데, 그죠? A라는 원금이 있는데 얘가 N년을 거치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A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1 플러스 R에 몇 승이 되는 거야? N승이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 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얘기를 이해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지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에 몇 칸의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야. 반드시 N칸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 N승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지나온 칸수만큼 지수가 씌워지는 거야. 그렇죠? 어? 그럼 거꾸로 한번 질문할게. 현재의 A는 N년 후에 미래 N이라는 세원이 흘러간다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야. 그죠? 그럼 저 A 곱하기 1의 N승이라는 원리합계는 미래가치지. 미래가치지. 현재에서 예상되는 미래가치란 말이야. 그럼 미래의 B원은 현재의 가치는 얼마야? 그렇지. 당연하지. A에 얼마가 돼? 1 플러스 R의 몇 승? 아, 돌았다. 이게 뭐고? B에 1 플러스 R의 몇 승이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관계가 똑같은 거지. 예를 들어서 A가 1년 지나면 A에 1 플러스 R이지. 그럼 얘가 1년 전에는 얼마였겠어? 1 플러스 R분의 1을 곱하죠.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1승을 곱해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문제의 출제는 두 가지 시점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이든지 미래든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출제자는 여기다 초점을 맞추든지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럼 여기다 초점을 맞춘 출제자는 이 수치를 주어지는 거야. 1 플러스 R의 N승은 얼마다라고 주어지는 거라고. 근데 현재에다 초점을 맞춘 출제자는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야. 특히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수치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여기다 대고 식을 펼치면 무조건 답이 틀리셨다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자율이 이자율이 2%야. 그럼 1.02에 뭐 한 30개월 지났어. 30승이야. 그럼 얘가 예를 들어 1.38 정도를 갔는데 이렇게. 그죠? 1.38 정도를 갔는데. 아유, 돌았다. 아니, 그냥 이런 얘기. 마이너스 30승이라고 주어졌어. 그게 A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출제자가. 단 1 플러스 1.02에 마이너스 30승은 얼마다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어디를 끌고 와야 돼? 식을. 현재를 끌고 와야 돼. 다 현재를 끌고 와야 돼. 그래야지 마이너스 몇 승이 생기는 거야. 미래를 끌고 가면 나중에 얘를 계산해야 되지. 얘를 계산해야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1.02에 몇 승을 생각하는 거야. 30승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선생님 되잖아요. 뭐로 계산하면 돼? A분의 1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거 근사값이 틀려. 이거 다 근사값 아니야, 이거. 그렇죠? 이렇게 계산했다. 이거 틀린, 100% 틀려요. 그냥 틀렸다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 주어진 모든 문제들은 다 어디를 끌고 와라. 개념 문제를. 현재를 끌고 와야 돼. 아, 현재를 끌고 온다는 게 별 얘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갚는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 돈을 갚는데. A1을 빌렸어. 그지? 돈을 갚는데. 그럼 여기서 돈을 갚아나기 시작할 거 아니야?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갚았어. 그지? 근데 이 사람이 1 플러스 R에 몇 승을 주어졌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이너스 5승이라는 근사값을 주어졌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미래에 갚을 돈을 다 어디를 끌고 와야 돼? 현재를 끌고 와야 된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푸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해 돼? 아,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걸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이. 출제의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죠? 물론 동치병행 시켜갖고 얘를 찾아낼 수도 있어. 그럼 뭐 조금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 자, 이제 이런 꼴들은 두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뭐고? 적금이고 하나는 뭐다? 적금형이고 하나는 뭐다? 상환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적금의 응용도가 별로 없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얘가 자주 나와요. 이상하게도. 어떻게 나오냐면 적금이 이런 얘기죠. 이 사람들 N년 동안 적금을 붓는데. 그죠? N년 동안. 그럼 이런 얘기지.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리는 학생들은 오히려 참고서가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참고서에 예를 얘기할 때 기말불, 기수불 뭐 이런 것부터 언급한다고. 원리학교에 설명하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기말부리 기수부리고 기수부리 기말부리지. 아니 어떤 애 연말에 집어넣는 거랑 그 다음에 연초에 집어넣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동일한 개념이야. 기말불 기수불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굳이 구분해 놓는 거야. 필요가 없어요. 적금은 어디에 해당돼? 적금은 기말 기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금이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부어. 그래서 몇 번을 부었어? 하나 1서부터 N까지 부었어. 몇 번을 부었어? N번을 부었어. 그럼 N년짜리 적금을 여기서 타면 바보, 그렇지. N년짜리 적금을 N번째 넣자마자 주세요. 이렇게 주자마자 주세요. 그럼 마지막에 준 돈이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마치 N-1번 넣은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건 정의상 N년짜리 적금을 부었다는 말에 위배되는 행위란 말이야. 그 적금이라는 말 속에 이미 이런 패턴을 띄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돈을 어디서 찾아야 돼? 그렇지. 마지막 돈을 넣고 여기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기수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아, 그치? 행위에 어떤 이런 원리학계를 다루는 행위에 기말기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그때 달라요가 아니라.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여기에 도착한 원리학계들을 다 찾으면 되잖아. 그게 적금 총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한 칸을 지나오니까 A에 1 플러스 R. 처음에 넣은 거는 몇 칸을 지나오니까? N칸을 지나오니까 A 플러스 R의 N승. 이것들의 뭐가? 합이 뭐가 되는 거야? 적금의 총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금액이 당연히 1 플러스 얼마 분해? R 마이너스 1분의 얼마가 돼? A의 1 플러스 R을 초항으로 갔죠? 얘를 초항으로 갖는 게 다 기수의 형태야. 1 플러스 R의 몇 승?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근데 수능 기출이나 요즘 응용되는 문제에서는 돈을 붓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치. 그때 다르게 붙는 거야. 그죠? 근데 이것도 이자율이 다 다르게 하면은, 그지? 그럼 너나 구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적금을 넣는데, 얘한테 판타지를 부여하는 거야. 판타지. 아, 나는 앞으로 계속 잘 될 거야. 내가 지금 올해는 A 붙지만, 내년에는 1 플러스 RA를 붙고, 그지? 다음에는 1 플러스 R의 제곱 A를 붙고, 이렇게. 매 넣는 게 금액이 커져. 그렇게 넣을 수는 있는 거지. 그래봤자 스토리는 뻔한 얘기예요. 그냥 이런 식이란 얘기지. 그렇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별로 얘는 응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적금이야. 아니, 돌았어. 적금은 아무 얘기, 적금 그냥 고민하지 마. 적금이야.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상환이야, 상환. 이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나도 이거 한자로 다 어떻게 쓰는지 몰라. 그죠? 한자 맞지? 상환. 돌려주는 거. 갚는 거. 그죠? 돈을 갚는 행위는 응용도가 커요.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건 절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돈을 빌려. 그죠? 빌려. 그럼 여기서부터 갚으면. 그죠? 둘 사이는 인과관계가 아니지. 아유, 나 돈을 빌려. 근데 빌리자마자 갚으면 얘를 빌린 거야, 이게? 라지 A 마이너스 스몰 A를 빌린 거지. 그러니까 위배된단 말이야. 돈을 빌렸다는 행위에. 내가 얼마의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강제적으로 띄지 않는 이상. 근데 문제, 강제적으로 돈을 띄어서. 이런 말 들어가나? 그죠? 문제들도 각 나라끼리 서로 공유하는데, 그죠? 한국 문제 봤더니, 거의 무슨 문제가 무슨 응? 제도권을 벗어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강도가 나타나갖고 이렇게 되니까 돈을 갚는 게 그 다음 기간서부터 갚아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 돈을 빌려갖고 N년 동안에 갚았대. 그죠? 그러면 얘가 돈을 갚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갚았지. 그럼 이게 N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당연히 기말불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는 마지막 돈을 넣자마자 끝나야지 게임이. 이자 남은 거 있다. 한 달 뒤에 이제 다 갚는다. 이렇게 안 하잖아. 갚는다는 게 적금이라는 얘기는 다른 거죠. 이게 N번 동안 갚은 거지. 당연히. 그러면 번호를 붙여보면 여기가 1이라는 번호, 2라는 번호, 3이라는 번호, 4라는 번호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n 플러스 1이라는 번호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그죠? 얘가 이렇게 돈을 갚아갖고 얘를 갚아버리면 우리는 돈을 빌리죠. 아니, 라지 A라는 돈을 지금 빌려갖고 쪼개서, 그죠? A씩 막 갚아. 그럼 라지 A만 갚아. 자기는 라지 A 빌렸으니까 라지 A 이퀄 얘를 합해. 원리학교 얘는. 얘는 이자가 없고 지만 이자가 있어. 다시는 돈 못 빌려.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갚는 것은 그냥 재밌게, 이건 상식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시지 문제가 쉬워져요. 그럼 얘도 N칸을 달려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 갚을 금액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의 갚을 금액을 누구로 갚냐면, 이것도 이자가 있어. 이거 쌍방이 같이 성립해야 돼. 그럼 얘는 A지만 그 전에 보았던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A에 얼마가 돼? 1 플러스 R이 되는 거지. 한 칸이 지나오니까. 제일 처음에 보았던 A는 한 칸이 빠졌죠. N칸 중에서 한 칸이 빠졌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 이게 칸수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이게 칸수라고 했잖아. 지나온 칸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돈이 다 합해진 게 누가 되는 거야? 그게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라지 A 1 플러스 R의 n승은 얼마? 그냥 R분의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그죠? R분의 얼마로 하면 돼? A의 1 플러스 R의 몇 승?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 얼마냐? 이런 질문은 하지 않지, 사실. 이러면 이해가 복잡해지죠. 그죠? 너 얼마 빌렸니? 너 얼마 동안 갚을래? 대부분 수능 문제가 이래요. 얘를 만약에 너 얼마 동안 갚을래?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등비수의 응용이 아니라 뭐예요? 지수로 감수의 문제예요. 그렇잖아. 이건 실제로 로그를 취하고 찾아야 되는 얘기잖아. 이거 물어보면 지수로그의 문제야.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성립되는 식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호환되는 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게 똑같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얘가 현재 시점으로 봐서 내가 A1을 맞추는 식을 여기서 계산하고 싶으면 앞으로 1년 뒤에 갚는 이 금액은 얼마가 돼? A에 1 플러스 R에 몇 승이 돼? 마이너스 1승이 되고, 제일 처음에 이 돈은 여기 와서 얼마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R에 몇 승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N승이 되는 거야. 이걸 다 더하면 누가 되면 돼? A가 되면 돼. 그렇죠? 아니, 처음으로 다 맞춰놨으니까 저것들을 다 더하면 A가 되면 되는 거지. 그 식이 어떤 식이냐면, 그 식이 이 식 정리하면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죠? 그 식은 그냥 여기서 찾으셔도 돼요. 이 식에서, 그게 아마 그 책에 그렇게 쓰여져 있을 거야. A를 놔두면 얘가 이리 넘어가. 그러면 R분의 A가 되죠? 그지? 넘어가. 그럼 1 마이너스 얼마가 돼? 1 플러스 R에 몇 승이 돼? 마이너스 N승이 되지? 저거 정리한 게 바로 얘예요. 어? 저거 정리한 게 얘야. 이렇게 하면 무조건 문제 틀리는 거야. 잘 봐. 자기가 식을 이렇게 구해갖고, 이게 보통 정서에 나와 있는 패턴이에요. 교과서든. 근데 출제자는 마이너스 N승을 줘줬어. 그럼 그 값에 역수를 채워갖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서 문제를 풀잖아. 그럼 보기에 답이 100% 없어요. 99%도 아니고 100% 없어. 그죠? 그럼 마이너스 N승이 주어진 문제는 이렇게 풀란 얘기야. 에이, 절대로 역수 취하지 마시란 얘기야. 응? 역수 취하지 마시란 얘기라고. 그냥 1 플러스 RN선을 넘기면 되잖아,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럼 이제 이 말을 한번 생각해봐. 이 A라는 말을. 그죠? 지금 우리가 돈을 빌렸다라는 얘기로 갔어. 아, 여기 이해하는 학생들도 있고, 지금 잘 안 되는 학생들 있는 건데, 지금 상황 문제를 냈어. 선생님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은 A다라고 문제를 냈어, 이렇게. 단. 근데 이쪽 한쪽만 생각하는 학생들은 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거야. 이 식을 유도해낼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값 대신에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이 A니까 이 값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냐면 A분의 1을 집어넣어. 그치? 이 값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 A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그럼 이거 여러분들 계산할 거 아니야. 근데 이 A가 중요한 게 무슨 값이라는 사실이야. 근사값이라는 사실이라고. 그럼 이 값이 틀려진단 말이야. 이해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다른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저렇게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바꾸란 말이야. 이게 아까 이 파랗게 생각한 이 파란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얘 대신에 누구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A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이때 A는 돈을 빌린 금액, 매달 갚을 거.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 N년 동안 받을 연금을, 그죠? N년 동안 퇴직을 해서 N년 동안 받을 연금을 지금 받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연금에 뭐라 그래? 현재의 가치를 해갖고 현가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A라는 것은 해석이 다양해지는 거야. 빌린 금액. 그죠? 자동차 처음에 할부했을 때 할부금. 할부했을 때 갚아야 될 금액이 아니라 처음에 할부했을 때 할부금.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매 그대 미래에 받을 연금을 한꺼번에 받고 싶은 연금의 현가. 해석이 다양해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내. 됐어요? A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다시 N을 어디로 보내면? 무한대로 보내면. 그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누가 0이야?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라지 A는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A가 되는 거지. 그렇죠? 이때 얘를 빌린 돈, 아,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달라 그랬어. 이게 빌린 돈, 이게 매달 갚아야 될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잖아. 돈을 빌렸는데 영원히 갚아야 된대. 영원히 너 얼마나 갚을래? 나 차라리 죽을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영원히 갚을 수가 없잖아. 퇴직을 했어. 그죠? 내가 영원히 받을 연금을 지금 받고 싶대. 그럼 회사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또 개념이 바뀌는 거지. 뭐가 돼? 이게 재단 기금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장학금 같은 게 되는 거고. 아, 장학금은 기금이 만들어지면 계속 줄 수 있잖아. 영원히. 아,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영원히 줄 수 있는 거야. 그죠? 재단이 불타도 줄 수 있는 거야.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개념 봐봐. 지금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지 A는 어떤 식으로 하나 만들어냈어요? R분의 얼마야? 스몰 A를 만들어냈어. 그죠? 이 식은 스몰 A가 라지 A에 뭐라는 얘기야? R을 곱한 거지? 이걸 두 글자로 보기를 주어줄게. 1번 철수, 2번 영자, 3번 숙자, 4번 공자, 5번 이자. 원금의 이자를 곱한 걸 뭐라 그래요? 이자라 그러지. 그렇지. 이자로 하면 돼. 이자. 그지? 아니, 이자는 무한하잖아. 그죠? 내가 100만원짜리 재단을 만들었어. 재단기금을 은행에다 딱 넣었어. 올 초에. 근데 연이율 10%래. 그럼 연말에 얼마가 돼? 110만원이 되죠. 그럼 10만원 줘. 그럼 다시 연초에 얼마 돼? 100만원. 연말에 110만원. 10만원 뛰어. 다시 100만원. 110만원. 10만원 뛰고. 100만원. 110만원. 언제까지 춤출 수 있어요? 영원히 춤출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제가 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상에 무슨 재단기금을 만들었는데 영원히 무엇을 하도록 얼마씩 매달 뭐 하면 되냐 그러면 그냥 필요 없어. 그냥 그 재단기금에 대한 이자율 얼마? R을 딱 곱해보는 게 답이야. 그냥 이자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아, 상식적이니까. 거기서 뭐 숫자 생각하고 이러면 큰일 나. 이해가 돼요?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채우시고 답을 불러드릴게요. 1번은 5번, 2번은 2번, 3번은 5번, 4번은 3번, 5번은 10.25, 6번은 4번, 7번은 별표를 치세요. 이게 나온 유형이 아닌데, 선생님 지금 2년째 임대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나온 유형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답은 5번 나와. 무척 생각했던 거랑 다를 거야. 답 5번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시간에 이 문제 한번 풀어와. 같이 맞춰보고 이제 시그마로 들어갈 테니까. 자, 수고하셨어요.